오랜만에 가족 모두 봄나들이 나선 길. 장인어른의 학창시절 친구 댁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어이구, 철이 섰는가? 어서 오시게. 봄날은 좋은데 배꽃이 만발할 때 얼굴 보기 더 좋네. 지금 사오고. 많이 커버렸다. 이뻐져 버렸다. 네, 여기는 50년 고등학교 동창 네 분이고. 매년 이맘때쯤이면 푸른 청보리 물결이 일렁입니다. 거리가 바람이 불면 사이로 넘어가야 그 물결처럼. 그럼. 그것까지 그 예쁜 동작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봄바람에 살랑이는 청보리 물결에 마음까지 덩달아 설레는 봄날. 푸른 청보리밭을 지나 만날 수 있는 건 가슴이 확 트일 것 같은 봄바다. 장인어른 강성복 씨의 평소 소원이 딸 사위와 함께 낚시 한번 해보는 것. 오늘 그 꿈을 이루는 날입니다. 먹는 거는 조금. 사위하고 딸이 낚시를 배워본 적이 없어. 서울 사람이라. 네, 맞아요. 제가, 근데 언제가 낚시를 한번 같이 와서 낚시를 가르쳐서 같이 다니려고 그래. 사위. 네. 이러고 얘를 잡고. 네. 땀이야. 네. 뒤에 까. 이것을. 장인의 최고 낚시 친구는 사위라 했던가요? 사위에서 아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수도부 될 수 있더라고. 그러고 여기 심에다가 찐 게. 낚시는 장인한테 배우고. 술은 아버지한테 배우고. 맞아. 아니, 그런 말이 있어요? 아, 있지. 공작께서 했을 말씀 아니라 알 친구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딸 사위와 나란히 서서 낚싯대를 들이우기만 해도 가슴 벅찬 날. 못 잡으면 어떤가요? 세월만 낚아도 좋은 걸요. 야, 됐네, 갔대. 어때야? 우리 가득 들어가면 거기 없어, 이제. 몇 마리나 잡았어? 방탕이요. 응? 방탕. 그래야지. 세월 낚으러 온 사람이. 그러지. 가자. 나 철주다. 자, 나를 따르라. 웬 미래야? 낚시를 잡아먹어야지. 그러니까. 우와, 크다. 오늘의 주인공은 직접 잡은 고기 대신 미리 준비해놓은 민어. 신남이야? 몸도 보신도 하고 한번 같이 이제 오랜만에 보고 했습니다. 한 점씩 나눠 먹을. 맞다, 가만데. 우와. 귀한 손님 오는 날 목포에서 빠지지 않는 생선이 바로 민어랍니다. 아버지는 이런 물고기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나 이번에 큰 물고기 잡았지. 농어 16kg짜리. 목포에서는 제일 가는 흙강으로 친다는 여름 민어. 된장이나 기름장과 곁들여 먹는데요. 민어 불에는 그 맛이 천하 일품이랍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멸치 액젓. 이것만 주면 끝.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랐다는 민어는 목포 사람들 최고의 여름 보양식. 아, 진짜 시원하다. 민어 거리가 있을 정도로 목포 사람들의 민어 사랑은 알아준답니다. 나는 그런데 친구 집 가서 민어 해다가 오늘 소주 잘 먹는데 그걸 꼭 자랑한 만큼 그 자부심 있는 그런 고기라고 목포 사람 남아 생각할 겁니다. 맛있게 잘 먹었네. 예, 다음 주 하시죠. 먹세요. 그리고 맛도 있고 맛있어요. 민어가 확실히 맛있어. 담백하고 생선 비린내도 덜 나고. 먼 것도 친구 감사하네. 한 점 하시겠네. 먹으면 응? 먹을수록 당기고 그리워진다는 목포의 맛. 가족과 고향의 맛이기도 합니다. 뭐,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뭐 다른 지역에서 살더라도 항상 그리울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 돌아오고 그리고 뭐 이곳을 뭐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고향인 것 같아요. 골목골목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정박해 있는 인생 항구. 홍동우 씨는 목포를 찾은 청년들에게 목포의 매력을 알려주고 함께 머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목포에 살려고 하는 외지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고 지치고 지하철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가면서 날개 모르게 제가 소진되고 좀 소비되는 느낌이었다면 목포에서는 누군가를 만나면 반가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 누구지? 어디서 왔지? 라는 생각이 들고 먹고 일단 여기 올라가기로 목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친구가 됐다는 세 사람.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이쪽은 교회다? 이쪽은 절이야. 네, 이렇게 답변을 하나 두고 여기는 절, 여기는 교회. 수많은 집이 빼곡히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골목에는 절과 교회도 사이좋게 나란히 붙어 삽니다. 절 지붕 위로 교회 첩첩이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빌딩 숲에 둘러싸여 살던 청년들에게는 좀 낯설지만 정감이 넘치는 색다른 풍경. 이번에 향하는 곳은 그리 높이 오르지 않아도 사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목포의 명소랍니다. 바람 다 보이죠? 한눈에 시내가. 저 월철살까지 보이네. 이 아래 근데 좀 많이 바뀌었죠? 왔을 때랑. 먹으면 먹을수록 당기는 게 목포의 맛이라면 살면 살수록 오래 머물고 싶은 것이 목포의 매력. 편한 것만 얘기하기보다는 불편한 게 없으니까 있는 것 같아요. 편한 거는 편한 거 없으면은 다른 데 편한 거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불편한 게 없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도 되겠다라는 느낌 같아요, 그냥. 네. 잠시 여행 왔다가 그 매력에 발목 잡혀서 눌러앉게 됐다는 세 청년. 이들이 종종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목포 해안가 을진 곳. 이름 없는 작은 동굴. 그리고 유달산. 이쪽으로 보면 저기 목포대교 그리고 유달산이 다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목포 우리가 다니고 살고 있는 저 목포 완도심도 한눈에 보여서 이게 동굴이라는 프레임 안에 우리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작은 동굴 넘어 보이는 풍경처럼 목포의 삶은 위로가 되고 마음속 힘이 됩니다. 먹는 거보다 둘이 먹는 게 더 맛있고 서해 너희 되면 더 맛있어. 봄이라 이제 머리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먹는 소소한 재미, 그것이 이제 시골 미술관 집에 사는 재미.